자, 여러분 또 시작해보죠. 17페이지 보시면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나오는 각종 행정계, 이것들은 위아래가 있다고 그랬죠. 상위 계획이 있고 하위 계획이 있다. 이때 상위 계획이냐 하위 계획이냐 이 기준은 그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면 상위 계획,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면 하위 계획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급자가 수립한다. 그러면 또 상위 계획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아까도 했습니다만은 국가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 도시 계획이 있고요. 도시 군 기본 계획이 있죠. 그래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 계획이다. 이렇게. 거기 교재 보면 이렇게 국토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 종합계획.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우리 시험 범위에 속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 그런 법정 계획들인데요. 이것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법이 따로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 이 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다. 그래,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은 아니다. 무슨 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느냐? 국토기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근데 이 국토종합계획이 바로 국토 전체에 대하여 설계를 해놓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국토 전체에 대하여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놓고 있는 종합계로서 국토교통부장이 지금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정책계획서예요. 국토를 앞으로 이렇게 향후 뭐 1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앞으로 국토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설계해놓고 있는 그런 정책계획서에 불과합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미래 청산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에 불과한데요. 그러나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공부함에 있어서 광역도시계획을 공부할 때 살짝 한번 나와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국토종합계획과 연계가 되도록 수립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토종합계획도 좀 살짝 터치를 해 드리려고 그따 써놓은 거예요. 그래, 국토종합계획은 무슨 법에 근거해 수립 시행하고 있냐?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토 전체에 대하여 수립해 놓고 있는 계획입니다. 국토 전체에 대하여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니까 그것도 종합계획으로서 수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토는 대한민국에 몇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래, 국토 종합도 하나 수립되어 있어요. 이렇게 국토 전체에 대하여 수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국토에 대하여 앞으로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미리 스케치 작업을 해놓고 있는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이 계획보다 이 국토에서 수립되는 여러 가지 이런 계획들 중 이보다 더 높은 계획은 없기 때문에 이게 최상의 계획이다. 이렇게. 그래, 밑에 있는 계획들은 이 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을 하도록 기재받습니다. 이 계획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설계해 놓고 있는데, 그걸 위반해 가지고 하면 그 하위 계획은 바로 무효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위 계획하고 하위 계획이 되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상위 계획을 항상 우선시한다. 고로 국가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장소에서 광역 도시를 도시 군 계획을 만든다. 그때는 국가 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되고, 만약 국가계획의 내용과 광역도시의 도시군계획이 서로 다르다 하면 당연히 국가계획을 우선시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계획을 만들 때에도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해야 되죠. 만약 도시군기본계획 내용하고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을 우선시하냐? 광역도시계획을 우선시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를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계획 중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서고요.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바로 두개 이상의 인접해 있는 지자체를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칭해서 그 장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은 개별 도시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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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군별로 만든 계획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인천광역시가 있고,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인데, 여기는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통째로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개권이다라고 하나를 지정해서 광역도시 짜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역도시를 수박이 될 때는 이 국토 전체에 대하여 수립되어 있는 국토종합계획이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수립하게 되는 광역도시는 하위계획이 있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만들 때는 국토종합계획의 부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서로 연계가 되도록 해야 되지 동떨어지게 자기 마음대로 수립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장소는 반드시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광역계획권은 대한민국 국토에 12곳에 지정되어 있어요. 여기 대전권에도 하나 있고 강주권, 부산권, 이렇게 대구권 이렇게 12곳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2곳에 지정됐는데 이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을 때만 광역도시를 수립해요. 지금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는 한 묶음으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어서 광역도시계 하나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 서울특별시에도 도시기본계획 하나, 인천광역시도 도시기본계획 하나, 수원시도 하나, 바로 경기도 내마에도 31개 시군별로 기본계획 다 짜졌어요. 도시기본계획. 그래서 이 도시기본계획은 바로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훨씬 좁은 공간을 대상으로 수립되어지니까 기본계획은 광역도시보다 하위계획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도시기본계획이 됐든 군기본계획이 됐든 이런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된다. 서로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을 우선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을 지침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리계획은 기본계획보다는 하위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계획 중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대하여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요. 도시군기본계획은 개별도시군에 대하여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런 방향을 제시해 놓고 있으면 그 방향을 현재상으로 확정해 나가고자 만드는 계획이 관리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리계획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 정책을 하나하나 땅에다 결정하는 계획으로서 성격이 달라요. 이 관리계획은 그래서 땅에다 결정을 해놓으면 용용용 기사지를 기재해놓으면 그에 따른 토지용시 고스란히 규제를 해버리죠. 규제를 하니까 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을 하고요. 이것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정책계획서에 불과하여 우리 국민에게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서 비구속적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차이점도 좀 생각해 두십시오. 자, 그 정도를 봐두시면 되겠고 나머지 통과하고요. 18페이지 5번을 좀 봐보세요. 동그라미 5번을 보시면은 자, 이 관리계획은 바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 관리계획을 만들 때는 기본계획의 지침을 반영해서 그 기본계에 맞게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이방결정해야 되는데 설령 이 하위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관리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게 이반되어 결정 고시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이반 절차인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지방의 의견청취에서 이반하고 그 다음에 협의 걸치고 심의 걸쳐서 결정 고시가 이루어졌다. 왜냐면 법에서 정한 절차 다 걸쳤죠? 이런 절차 걸쳐서 도시군관리기 딱 결정고시 되면 설령 상위 계획이라고 보는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게 이반 결정고시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대로 유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 이 정도를 좀 5번을 통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통과하고 가로 3번, 가로 3번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기 바라고요. 밑에 이제 2번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이 나와있죠. 이 파트에서 꼭 함정이 나오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그 내용이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이
18, 19, 20, 21페이지까지, 22페이지까지가 함구입니다. 여기에서 꼭 함재가 출제가 되니까 좀 중요한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광역 도시계, 광역 객관, 두 가지는 항상 붙어 다녀요. 그래, 이 광역 객관, 지정을 해야, 이렇게 지정을 해야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 객관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포인트. 그러면 이 광역 객관 지정을 누가 하느냐? 이 지정권자 꼭 아실 거. 지정권자는 여러분이 승용차 가지고 운전할 때 국도도 달리기도 하고 지방도도 달리기도 하죠. 이때 광역은 좀 넓은 책이니까요. 국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국도다. 이렇게. 그래,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지사만 지정권자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두 명밖에 아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광역객권은 광역시장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지사만 지정할 수 있다. 국도 암기. 그래, 국토교통부장은 바로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지정할 때, 도의사는 자기 도후 관할구역에다 지정할 때 이렇게 지정한다고 그랬죠. 이때 지정하는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장은 지정을 하려는 그 지역의 시도사, 뭐 시장수 의견도 들어보지만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의 심의 반드시 걸쳐야 된다. 아시고, 도의사 지정할 때 시장수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지방도시의 심의 꼭 걸쳐야 된다. 심의. 그렇쳐서 지정합니다. 예컨대 여기 충남 도의사가 자기 도 관할구역인 천안시, 아산시, 홍성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했다. 그때 지정하고 나서 끝이냐? 아닙니다. 통보를 해주게 돼요. 통보. 국토교통부장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묶어서 지정했다. 그러면 지정하고 나서 통보를 해줘요. 통보. 그래, 이런 지정 통보가 있게 되면 통보받았던 여기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 경기도사, 얘네들을 시도사라 알죠? 이 시도사가 이 권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에 들어가죠. 또 여기는 도의사가 천안시, 아산시장, 홍성구사한테 통보해 주면 이 세 명 시장수, 시장 또는 군수 얘네들이 만나가지고 이 권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죠. 이때 이 자들이 이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협의해가지고 수립하지 않겠습니까? 광역객권은 공간구조, 기능분담 이렇게 하자. 그리고 광역객권은 환경보전, 녹지관리체계 이렇게 하자. 광역시설 배치물 설치 이렇게 하자. 경관계 이렇게 하자. 이런 내용을 협의해서 수립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런 내용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 단독 공동으로 지정했던 지정권자한테 이렇게 지정권자가 국장했죠? 조정을 신청할 수 있죠. 조정을 신청을 하게 될 때 단독 공동으로 다 가능한데 만약 단독으로 조정신청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즉각 조정해 주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장이 일정한 기한을 세워놓고 그때까지 협의 좀 해보세요라고 타일러서 보내죠. 이걸 권고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 권고를 받은 자들 강제력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기간을 맞추지 않고 그냥 안 할 수도 있어요. 만약 그 기간 내 조정을 못했다, 지네들끼리 협의를 못했다 그러면 직권으로 국토교통부장이 중앙도시 힘을 거쳐가지고 그냥 조정을 해줘버렸죠.
조정 결과 나면 반영해서 수립하면 됩니다. 이때 시도사가 이렇게 협의해서 수립했다면 그 정책 계획서에 대하여 스스로 확정을 못하고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한테 3년 이내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정책 계획서에서 확정되죠. 3년 이내. 만약 3년에 승인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광역계획권 지정은 실효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수립해서 자기가 스스로 확정하죠.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을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했던 장소라면은 수립권자는 이 시도사무 국장이 나오고요. 이때 시도사는 이 국토교통부장을 같이 요청해가지고 같이 공동 수립할 수도 있어요. 국토교통부장도 역시 시도사하고 필요하면 같이 공동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도시 수립할 때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으면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경우 수립할 수 있는 경우수를 좀 생각해 두시고요. 여기도 똑같은 구조죠. 이 시장수가 협의해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했다면 3년 이내 승인 신청하죠. 누구한테 승인 신청할까요? 이 권역을 지정했던 도지사죠.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해 승인 받습니다. 만약 3년에 승인 신청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권역을 지정했던 도지사가 직접 단독으로 수립하죠. 단독으로 수립했다 그러면 국장한테 승인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확정한다. 이거 확정하죠. 이 구조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장 또는 군수 이네들 바로 자기들이 수립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지네끼리 협의를 거쳐가지고 도의사님 수립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알았어 내가 수립할 테니까 너네들 꺼져 해가지고 도의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도의사가 단독으로 수립했다면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는다 그럼 틀리죠. 도의사가 수립했다 자기가 권역을 지냈던 장소니까 자기가 스스로 확정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정리합니다.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누구냐 그러면 국도 국장 도의사 이 권역이 증대했다 광역도시의 수립은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한 장소는 시도사 국장 도의사가 지정한 장소는 시장 군수 도의사 이렇게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도 있었고 시도의사도 있었고 시장 군수도 나오지만 주민이라든가 그리고 구청장 이 자들은 절대 수립권자가 아님을 명심하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교재 보시면 18페이지 그 18페이지 광역계획권 지정해서 국장 도시사 써놨죠? 그거 보시고 광역도시 수립해서 국장 시도사 시장수 보셔야 돼요. 오롯이 넘으셔서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에서 시민은 꼭 거쳐야 된다. 그 하나 포인트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에서 국도가 있다 했는데 국토교통부장은 둘 이상의 시도를 묶을 때 국장이 지정하고 도후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도지사 지정한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될 때는 지정하게 되는 그 행정구역 단위는 바로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의 특광특특 시군의 관악역 전부를 때로는 일부를 포함해서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때 일부를 포함해서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지정을 하게 될 때에는 바로 구 단위로 광역시 안에 있는 군 단위로 편입해서 또 저기 군쪽에 있는 일부를 편입해서 지정할 때는 읍 단위로 잘라가지고 면 단위로 잘라서 편입해서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지정을 하게 된다는 걸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20페이지 나오죠. 20페이지에서 바로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아까 했던 거 나오죠. 3번에 그 수립권자들이 수립하는 경우수가 쫙 있으니까 읽어두시고 광역도시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냐 기준은 다 공법에서 기준은 국토관리총괄대장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기준은 정해서 나간다 이렇게 그래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이 다 정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 광역도시의 수립기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기준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지용대면의 적성기준, 그 다음에 기반에 쓸 부담구역 지정기준, 개발밀도의 지정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작성기준, 뭐 작성방법 이런 것들. 방법, 기준 누가 정하냐? 그러면 국토교통부장 이렇게 딱 가닥을 차라고 그랬죠? 자, 그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광역 도시 수립 절차. 이 광역 도시를 수립하는 수립권자들, 또 승인 신청마다 승인을 해주고 또 스스로 확정할 수 있는 자들, 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수립권자들이 수립할 때는 절차가 크게 세 가지를 꼭 거치게 됩니다. 세 가지를 필수로 거쳐요. 이때 수립을 하게 될 때 절차는 그 계획을 변경해 나갈 수도 있는데 변경 절차하고 똑같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경이란 말을 취재원들이 많이 쓰는데요. 변경 절차나 수립처에 갔다 이렇게 하시고, 이 수립권자들은 먼저 기초사를 반드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기초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광역계획권에 인구가 몇 명 살고 있는가. 서울특별시 지금 950만 살고 있다, 뭐 인천시 200만 살고 있다, 뭐 경기도 천 얼마 살고 있다, 이런 것들 다 조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안에 들어갈 광역수로 규모를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정책적으로. 그래서 인구, 사회문화, 경제현상, 토지현상, 주택상, 교통상, 뭐 등등 주택상 이런 것들 다 조사하는데 이걸 기초사라 좀 기초조사에서 알아둘 것은 이건 꼭 해야 된다, 필수적이다 이 정도. 이때 조사에서 얻었던 정보는 버리지 말고 그 기초사 정보체계를 꼭 구축해서 운영해야 된다.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할 의무가 있다. 이거 받으시면 되겠고, 이때 정보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그 기초사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 5년마다 그 변동된 정보를 다시 입력해서 정리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받으시고요. 이런 기초사 끝나면 그 다음에 공청회를 반드시 열죠. 공청회에서 누구 의견을 듣냐? 바로 주민과 관계 정부 의견 다 들어라. 이때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미리 알려줘라. 그래야 올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공청회 예정일 14일 전에 미리 한 개 이상을 일관심했다가 미리 공고를 해서 개최 목적, 장소요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죠. 이때 공청회를 만약 개최한다면 광역계획권 단위로 한 번을 개최해서 나갈 수도 있지만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수개 권위로 구분 개최할 수도 있다는 것. 오늘 공청회를 개최했다면 그 공청회 내용이 어디냐면은 22페이지 보시면서 들어봐요. 22페이지 있습니다. 22페이지 있으니까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면 누가 와서 주재를 하느냐. 이 수립권자가 직접 주재하는 거 아니고 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와서 주재한다. 이거 꼭 보십시오. 공청회를 오늘 개최했다. 주민과 관계 전문가 참석해서 의견 제시했다. 제시된 의견 반드시 반영했다. 그럼 틀리고, 제시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만 반영을 해주면 된다. 꼭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 끝나면 바로 그 지역의 지방의회 의견 듣습니다. 지방의회인 즉 여기 아까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만나면 시도의회. 여기서 시도의회지 서울특별시의 25개 구청장이 근무하고 있는 그 청 옆에 구의회가 있는데요. 구의회는 절대 듣는 거 아니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충청도 천안시, 아산시, 홍성에서 수립한다. 그럴 때는 그 시군의회 의견 듣습니다. 시군의회. 그리고 여기 경기도가 31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군마다 지역적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시장수 의견도 듣죠. 자, 그래 시도의회하고 시군의회 의견 들음과 함께 시장 군수 의견도 함께 듣는다. 의견 듣기 위해서 보내면 이 개관을 보내면 30일 의견 제시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승인청을 받았던 자들 승인을 해주고자 할 때 미리 두 가지 절차를 꼭 거친다. 어떤 절차를 거치냐? 협심 절차. 그 광역 도시계획 들어있는 정책 내용이 환경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은 미리 환경분야로 협의하는 것이고, 국방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국방부장하고 협의하죠. 교육정책이 있으면 교육부장하고 협의합니다. 이걸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그러죠.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협의청에 들어가면 그네들 30인의 의견 시하고요. 그 다음에 협의가 끝났다 그러면 협의 끝난 다음에 심의 꼭 걸치죠. 심의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는 심을 꼭 거친다. 심에 걸쳐서 승인하고 승인해서 그 광역도시를 확정했다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는 권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열람을 시키냐? No.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사한테 송부를 해가지고 송받았던 이 시도사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30사 열람을 시작한다. 시도사가 하는 것이지 국장이 하는 거 아니다.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국토교통부가 직접 우리에게 권고 열람을 시킨다 땡. 시도사가 받아서 서울특별시장이, 인천광역시장이 자기 청에서 바라는 그 특별시보, 광역시보, 경기도에서 바라는 경기도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공보라고 한다고 했죠. 공보했다 게재해서 그 내용을 공고하고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30사 열람을 제공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확장할 때도 협심해서 확장하고 송부하고 송부하던 시도사 공고 열람식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 도의사도 똑같아. 구조가 승인시장을 받았든 확장하든 협심 절차 꼭 거쳐라. 협의하고 심의 걸치고 이때 이 도의사는 자기 도산에 있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또 도청에 있는 지방도시는 심의 걸쳐서 승인을 송부하면 시장문서가 받아가지고 지네들 시군에서 바라는 공보가 있는데 공보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공고하고 우리가 열람을 가면 30일 열람해서 끝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 구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21페이지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이었던 것이고요. 이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기준은 절대 없다. 수립기준, 뭐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2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이런 기준도 없다. 다만 주의할 것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데 그 정보의 변동을 5년마다 반영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죠. 이 표현을 헷갈려서는 아니겠다 이겁니다. 자, 그 내용을 22페이지에서 볼 수 있죠. 22페이지 별표 3개 있죠. 하나, 둘, 셋. 앞페이지도 하나 있죠. 별표. 그 별표를 정확하게 멀다 깨고 계셔야 돼요. 광역도시 5년마다 다당성 재검토 기준 없습니다. 꼭 아시고. 또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다당성 재검토 정비를 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또 광역도시는 10년 단위 수립해야 된다는 수립 단위 기간에 대한 그런 명시적 규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령은 없습니다. 주의라고 했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도 역시 수립 단위 기간은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그랬죠. 별표 두 개짜리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기초서 정보실을 구축 운영해라. 기초서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된 정보 현황을 몇 년마다 확인하고 변동해서 반영해라. 5년마다 이거 받으시고. 자, 밑에 박스 안에 4번 공채는 누가 주재하는가?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이네들이 지명한 자가 주재한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23페이지 도시군계획이 두 가지로 구분되죠.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계획으로 구분되는데 이 파트는 잠시 쉬었다고 우리 또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했습니다.